어제 SBS 가요대전을 시작으로 각 방송사의 가요 시상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KBS 가요대상 시상식이 있는데요. 이 KBS가 선택한 가수는 누구일까? 천현주 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각 장르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오늘 밤 KBS로 모입니다. KBS는 오늘 밤 9시 25분부터 약 200분 동안 가요대상을 진행합니다. KBS는 이미 25명의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수상자 선정 기준은 한 해 동안의 음반 판매량 50위 이내의 가수 중 방송 출연 횟수와 가요 순위, 수상 경력 등입니다. 수상자 25명에는 김범수, 김종국, 이수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25개 팀 가운데 ARS 및 인터넷, 모바일 조사가 50%, 음반 판매량 30%, 방송 기여도 20%의 비율로 하여 공정한 투표를 거쳐 대상을 선발하게 됩니다. 대상 후보로 예상되는 가수는 보아, 비, 신화, 이수영입니다. 비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3집 It's Raining으로 정상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비는 올해 KBS 드라마 풀하우스의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등 KBS와의 인연이 깊습니다. 신화의 독주도 예상됩니다. 신화는 이미 서울 가요대상, SBS 가요대전 대상을 수상해 KBS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입니다. 신화는 7집 앨범 브랜드 뉴의 성공에 이어 최근 발매한 윈터스토리도 음반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아도 지난 6월 4집 앨범 마이네임을 발표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수영은 음반 판매량에서 남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지난 2일에 열린 제19회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한 이수영의 6집 앨범은 35만 장 가까이 판매돼 대상 수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효리에게 대상의 영광을 안겼던 KBS 가요대상. 올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스타 천현주입니다.